달라 영화를 보고 나오셨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예. 정말 감동적이고. 아. 또 새삼스럽게 터키가. 예. 예. 한 고아 소녀 때문에. 예, 예. 그야말로 혈맹국가. 예, 예. 이상에. 예, 예. 가까운. 예, 예. 가족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예, 예.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니, 터키에 지금 터키가 터키어로 지금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한자로 하니까 돌벌이더라고요. 돌벌. 한자 표기가요. 아, 아일라가? 예, 아니, 알라는 달인데, 네. 트르키에를 한자식으로 하면 돌벌입니다. 아. 아. 그래서 우리 한국과 떼려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터키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참전해가지고 그 현재 국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이 전쟁 영화를 예, 예. 끝까지 예. 자기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 가까이 갈 때까지 예, 예, 예. 그 전쟁과하고의 그 했던 약속, 네, 약속. 그거를 예. 그야말로 끝까지 예, 예, 예. 잊어버리지 않고 예, 예, 예. 자기 사실상 친족 가족을 예. 까지 이 뭐 설득 내지는 그야말로 해가면서 예. 그걸 지켜준다는 게 예, 예, 예. 그야말로 이거는 뭐 예. 진정한 부정이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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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기 그렇구나. 어려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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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제가 아주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영화가 제가 2017년도에 한국하고 터키, 터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겁니다. 근데 터키에서는 500만이 봤대요. 2017년도에 상영이 됐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5만 명 밖에 못 봤답니다. 관람객 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 참, 아이러니한 예. 문제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아니죠. 아니, 18년이면 이제 17년이라며. 아니, 근데 어쨌든 네, 2017년의 터키에 2018년에 한국에 예, 그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만약에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였다면 예, 예, 예. 이것이 예, 예. 이 많은 정부나 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예, 예, 예. 우리나라에도 500만 아니라 1000만이 2000만이 예, 예. 보고 감동을 했을 수 있는 영화인데 예, 예, 예.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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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예, 예. 그야말로 이 외교상으로도 예, 예, 예.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 예, 예. 이런 영화를 예, 예, 예. 아마 문재인이가 이거를 덮었지 않았느냐 예, 예, 예. 이런 거를 충분히 예, 예, 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예, 예. 알아서 뭐 원자력도 알아서 네. 산자부 장관이 그랬듯이 이것도 여기 예술 영화 예술 쪽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그 영화 예술이라든지 뭐 예. 문화 이쪽은 예예. 거의 다 좌빨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자기네들이 이 저 이 우리나라 공산화를 위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이런 훌륭한 작품들은 네네. 전부 배제시켰겠죠. 예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 아무튼 이런 그 작품이 서울 락스버 국제 영화제를 통해서 보신 소감인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저는 사실상 이거를 두 번째 봅니다. 아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한 적. 아 네 국회에서 네. 윤상현 의원이.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예예. 예.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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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예. 한 가지 재밌는 제가 생각은 네. 그야말로 캐스팅을 기가 막히게 했던 예, 그 전쟁과로 나온 아이의 연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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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뭐 아카데미 상감의 네, 네. 연기고 예, 예,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아주 정말입니다, 그죠? 정말 네네네. 아주 그냥 그 가슴을 심금으로 울리는 그런 연기를 했고 네, 또 그 터키 병사로 나온 그 배우도 네네네. 상당히 아주 그 이 진심에 우러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네네. 그야말로 어, 더 감동을 하게 했고 맨 마지막 장면에 이 두 분이 다 아직까지 살아서 이 다시 재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이 영화에 백미를 장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6.25 때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거꾸로 뭐 우리하고 같은 우방 국가가 만약에 사태가 있으면 우리나라 젊은이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 와서 이 영화가 다시 이 활성화돼서 여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뭐 안동데일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활동을 해주셔야 이 영화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화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마침 지난번에 이제 그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2월달입니다. 그런 그 이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도 또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라 영화를 보고 지금 나오셨는데요. 소감은 뭐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이제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하잖아요. 아, 부정선거? 그런데 그 언니가 오늘 마지막 폐막식인데 같이 가자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오늘 현충원에 갔다가 현충원 여의도에 기자분 1인 시위 하는 데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여기 끌려왔었는데 아일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폐막식인데 이게 자유 그거인데 꼭 봐야 된다 해서 왔는데 생각지 않게 오늘 그 6.25 전쟁 그 터키 군인 참전 용사가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 어린애를 구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그 분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을 거와 그 이 참혹한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지 진짜 너무 슬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저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장면은 어린애를 책임있게 너무 잘 책임있게 지져서 너무 지켜주고 그리고 또 60년 만에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것도 감동적이지만 그 어린애를 버리지 않고 끝내 책임지겠다는 거 위에 특히 돌아가셔가지고도 다시 그 애를 찾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게 너무 책임있는 거였죠. 진짜 정말 그 부녀 간에도 진짜 친부모 저 부녀 간에 이상으로.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죠. 좋죠. 지금 그 뭐 지루하고 뭐 이렇지는 않았죠. 아니죠. 지루한 것보다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눈물 안 흘리고는 볼 수가 없는. 눈물 흘리셨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김일성, 이 3대 세습이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전 세계에 진짜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많나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김일성 3대 세습은요 민족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막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한국의 인권만 가지고 막 맨날 문제 삼는 그런 좌파들이 있죠. 그래서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시위? 부정선거 시위. 아, 부정선거 시위 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그 옆에도 그
대부분 안에 네.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아,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민노총무원 시위도 있어요.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바로 옆에. 예, 예, 네. 예,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해요. 정치인들, 예, 예. 반미 반일한 인간들, 네, 네. 문재인들 일본 예. 유학 보냈어요. 예, 예. 그리고 박영선. 네네. 네. 일본에 부동산 있어요? 예, 임종석. 임종석, 아, 그 박영선이. 예, 박영선이 네. 제가 일본에. 네. 네. 그리고 임종석 딸, 윤미향 딸. 예. 미국에 예, 음악 예, 학원, 예. 음악 대학원 다녀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예, 예. 직업은 반일 반미. 예, 예. 생활은 친일 친미.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예, 예. 문재인, 노무현. 예, 예. 그리고 박원순. 예, 예, 예. 인권 변호사를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민들한테는 인권이 없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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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대중이 2조를 지원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노무현이 5조 지원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몇 조를 지원했는지도 몰라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원이 네, 네. 북한 주민들 위해서 지원이 아니라 예,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지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에요. 예. 정권. 자, 지금 다시 또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영화 지금 인터뷰인데. 예. 그러니까 서울 그 락스퍼 예.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예. 없었으면 이게 지금 상영이 어려웠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마무리로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예. 아, 가입했어요. 다음에도 예, 예. 내년에도 더욱 좋은 거. 예. 예, 영상해달라고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승희 양장 예.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예.